사진 속 가족은 현재가 아닌 옛날에 멈춰 있었다. 왜 이렇게 로또에 이렇게 빠졌어요? 힘도 없고 또 벌어놓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 선택이 돼서 다만 애들한테 못 해주는 거 그것이 서운할 뿐이지.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늦게 얻은 소중한 아들들에게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고. 가족을 위해서 하셨군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뭐 한 200만 원 받는다고 신나는 그런데 아르바이트에서 200만 원 벌어서 지 용돈 쓰고 집에 돈 갖다 주면 돈 모이겠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복권을 산 걸 이제 알아가지고 조금 전에도 좀 다퉜어요. 그렇다 보니 가족들과 부딪히는 날이 늘었고 다친 방문처럼 서로 마음의 벽도 높아졌다. 오히려 불화가 생겼네요. 어디 그러세요? 나가려고 지금 나가려고 그러면 자식들 언제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아버님 이렇게 하는지 중간에 알았어요. 나는 좀 샀을 때 근데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버릴 때 자꾸 말하니까 자꾸 다퉈지고. 로또 사기 전에는 가족이 어땠어요? 그냥 뭐 평범했죠. 평범하던 그때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2013년 3월 30일 토요일 밤 8시 45분 마지막 로또 방송 지금 나오네요. 네. 할아버지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복권. 맞을까요? 11년간 닿지 않았던 행운이 오늘은 닿을 수 있을까?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종이. 됐어요? 딱 봐도 안 됐네요 그냥. 한 장도 안 맞아. 3,000원짜리 아니 5,000원짜리 하나도 안 맞아. 5,000원짜리도 안 맞아야 돼요. 이젠 지난 11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 이렇게 종지부를 찍네요. 어떠세요? 허탈하실 것 같아요. 또 허무하지 뭐. 다음 날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곳은 집 근처의 한 야산. 여기 소나무도 있고 공기가 좋아요. 둘레가. 지난 11년간 복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엔 이 산에 올라 허탈한 마음을 달랬다는데. 그리고 오늘은 아들아 내가 약속 지키마. 진짜 정말 이제 로또는 손 안 댄다고 약속 지키마. 그 로또 때문에 많이 다퉜는데 이제는 로또를 손 안 댈 테니 이해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11년 만에 가족을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 저희가 다시 배터리 넣었어요. 아, 약을 넣었네요. 얼마 만에 넣으신 거예요? 아, 필름도 사셨어요. 한 20년 됐죠. 가족 사진 이제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걸로. 마치 20년 동안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작동을 하나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 카메라에 추억을 담기 시작했다. 사진 찍는 기분이 나요. 네? 사진 찍는 기분이 나요. 네. 좋아요. 또 저 사진 취미를 붙으면 좋으실 텐데 다시 하면. 네, 이제 그래야겠죠. 이제 로또 안 한다니까. 네. 로또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제보 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번호 아세요?
공약하신 거예요? 2, 1, 2, 3에? 2, 1, 2, 3.